주말 부부로 살던 시원 씨와 정화 씨. 은퇴하고 귀농에 함께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요. 무게 한번 재보세요. 뭐 정확하겠지만 넘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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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아. 그럼 이제 다 기술자네. 손이 저으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지만 김치가 생각이요? 김치 파티. 김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반찬을 너무 간이 나 배밖으로 나왔다니까. 같이 살면서 그런 정도 요구도 못해서 밥도 먹기가 참 어렵구만. 예. 짜지 않게 좀 했으면 싶은. 안 짠데? 투덜이 남편의 타박은 집에서나. 너무 큰가? 너무 크게 해놨나? 일하는 곳에서나 계속되는데요. 이거 짧은 거 이걸 뭐 해라 이걸 모아놔서? 아유 뭐 짧은 건 매주 못 달면 청국장한테 쓰면 진짜. 되지. 뭐. 네? 청국장 같은 데 이러고 앉았네. 이러니 내가 일을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다정한 황혼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아내 정화 씨. 뭐 달아. 자기도 먹어봐. 자기도 먹어봐. 밤 같아 밤. 잘 먹었어. 아주 찰지네. 척 달라 운동. 응. 이쁘네 아주. 유쾌하고 명랑하게 행복을 발휘 중인 아내 정화 씨에겐 남모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정화 씨가 귀농할 때 마음 먹은 건 두 가지. 돈을 버는 일에 욕심내지 말자는 것과 이웃들이 수시로 오가는 사랑방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3년 전 가공 창업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원받아 남편이 직접 지은 체험장 겸 사랑방은 이웃들이 오가는 쉼터이기도 하고 부부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정화 씨의 작품을 전시해놓기도 했죠. 난 이거보다 커피 믹스가 좋아. 아유, 사실은. 그러니까 커피 믹스는 수시로 먹지만 그래도 네. 시작은 좋은 거라 합시다. 국이자. 네. 그런데 네. 이거를 먹어줘서 그냥 그나마 버티는 거야 자기가. 그래요? 국이자를 국이자차를 이렇게 매일 아침 먹으면. 그래도 달달한 게 나는 땡기는데. 이것도 단맛 있어요. 끝맛이 네? 달큰하잖아. 뭐 평화롭지? 응? 아침이 평화로워 이제. 햇살 오늘 너무 좋다. 어제 이럴만 하겠네. 농한기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 응? 그래도 우리는 농한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들녘을 보면 다 이제 추수다 하고 여유롭잖아 이제. 농부들이 제일로 지금 한가할 때지. 눈이 부시면 노지에서 농사지어 추운 겨울에 쉬어가는 농부들과 달리 1년 365일 꾸준하게 소일거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목표인데요. 나도 대다 줘요. 응? 바꿔도 좀 대다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참 귀찮게 일할 만하면 대다 달라고 그러고. 이거 찾을 줄 나가면 짬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른할 새가 없어요. 예, 봉사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귀농과 동시에 의용 소방대에 가입한 정화 씨. 4년간 활동하며 의용 소방대 대응 반장이 된 정화 씨는 면 단위를 돌며 교육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향한 곳은 옆 동네인 대봉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심폐소생 교육을 할 예정.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홀몸 어르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선 꼭 필요한 교육. 자, 촬영. 동네 안전. 바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서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손가락을 편한 자세로 끼세요. 끼신 다음에
이 손끝이에요. 손금치로 이 가슴 압박을 하는데요. 가슴과 가슴 가운데. 그냥 여기가 붙여지면 안 돼. 내 어깨 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가 붙여지면 안 돼. 그냥 돼. 서랍, 서랍.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얘가 이제 인형이라 그런데 진짜 뭐 이 내 남편이다, 뭐 내 자녀다 막 할 것 같은 이제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죠. 예. 나도 누군가에게 보탬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의용소방대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이제 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 시간 있으면 저도 이제 성심성의껏 진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심폐소생술 자격증도 따고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모임에는 좀 참여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대한 이제 보다 내가 이제 제대로 끝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치매를 앓았던 친정 어머니가 집을 나와 길을 잃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준 사람들이 지역 의용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았던 정화 씨.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자 봉사를 시작했던 건데요. 홀몸 어르신 건강을 챙기고 마을 봉사를 하는 것이 정화 씨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블루베리 단풍 들었을래나? 멋지게 들었어? 아이고 바삐 살아서 그것도 한번 못 보네. 얼른 가보자. 어머나 세상에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네가 뛰어놀던 곳이니까 이제 다시 또 못 들어오게 망을 쫙 해야겠네.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네. 뒷산 5천 제곱미터에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놓은 부부. 아이고, 어우 이쁘다 단풍. 단풍 이뻐. 내 거를 이제서 나와 바쁘네. 아니 저것도 이쁘네. 색도. 이게 언제 전정을 해? 그러니까 보기는 이쁜데 내가 뭐 이게 문에 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렇게 그냥 이쁘다 한데 전문가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 그러겠지. 한심한 정도가 아니야? 응. 나는 모르니까 그냥 이쁘기만 하네. 딸 때도 아, 네. 조금 덜 따지 뭐. 응? 조금 덜 따고. 그런 거를 잘라주는 거야. 아니 그냥 안으로 뻗은 가지는 잘라주고. 겨울철엔 전정을 해야 한다는데요. 체험농장 형태로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제 품종 간의 차이도 보고 맛도 이제 서로 이렇게 품종별로 이제 표차를 다 해놔야죠. 그걸 느끼면서 따먹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시원 씨는 처음에 이곳을 수목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룰 수 없었고 아내의 아이디어로 블루베리 밭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처음 품었던 꿈은 이룰 수 없게 됐지만 여름이면 이곳에 와서 여름 수확 체험을 하는 가족들을 보고 또 흐뭇해졌다는 시원 씨. 내년에 와서 즐길 사람들을 위해 올겨울 또 열심히 전정하고 나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체험하려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웃들이 찾는 정화 씨네. 모두가 반갑지만 사실 가장 반가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아들 가족이죠. 네, 안녕. 네. 전화 못 받았어. 전화기 찾으러 다니느라고. 야. 아, 유석이. 일로 와야지, 유석이. 일로 할머니만 좋아했니? 나도 보고 싶었어. 오, 키 컸어. 한 열흘 만에 컸어. 열흘 만에 컸어. 열흘 만에 컸어.
어, 야, 그랬어. 열흘 동안 이만큼 컸어. 스마트팜 컨설팅과 농약방을 하는 아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하는데요. 예, 이게 빵으로 보내요. 손주들이 오면 고요했던 집안에 활기가 가득. 넘치는 에너지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 보는 저기 기대감은 사실은 살아요. 뭐 지금 이제 우리 나이에 이제 큰 기대감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 손주들 이렇게 오는 거 또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얘들 와서 이렇게 때려 누르면은 아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인 손주들이 오면 시원 씨는 친할아버지의 특급 무기를 꺼낸다는데요. 우리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마지멜로인가? 그런 거 애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나 와야 이제 그런 거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 좀 못 먹고 하게 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먹어야지. 야, 그 소떡소떡처럼 먹는 거지. 소떡소떡 좋아하잖아. 오, 우리 손자가 힘이 엄청 센데? 응, 됐어요. 가봐요. 아, 누나처럼 보자. 가봐요. 누가 먼저? 자, 그 다음 수학이. 옛날에! 옛날에 엄청 네, 와. 엄청 좋아할까? 여기가 비밀이라고 했잖아. 네. 탈락을 안 했어. 내가 알려줬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의 다정함 때문인지 유달리 시골집에 오는 걸 좋아한다는 손주들. 할아버지와도 친구처럼 서슴없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도 먹었어. 그래? 한 번 먹으면 안 됐대. 젊은 시절 바빠서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죠. 자기도 한 떡가래 하셔. 그러게. 야, 여기서 맛있냐? 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인데요. 여기서 가. 야,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광경을 떠러 왜 그렇게? 불을 피워 자식들과 손주들이 편안하게 즐길 거리를 마련해준 시원 씨. 그런데 또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 따뜻하지만 무뚝뚝한 가장의 습관을 다 버리진 못했죠. 내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막 뭐라고 해. 지내 왔는데 일만 한다고 막. 이따 갔다 와서 할게요. 하는데 이게 집이 젖어가지고 지금 잘 되나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매주. 옛날 같은 거. 어, 옛날에 하는 걸 하고 있어. 지훈아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지. 매주도 저렇게 이쁘게 저 집으로 다 저렇게 매달으시고. 손자들 눈엔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할아버지. 이게 마사지냐 너? 에? 할아버지 옷에 저거 털어드려 그러는데. 야 유석이는 저기 마사지하라고 하면 똥침을 해 할아버지 똥침을. 함께 놀아주는 것은 서툴어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볼 때 삶의 낙을 느낀다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흐르고 아들 가족이 돌아가기 전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집니다. 이웃에게서 사둔 맛있는 사과며 아들 부부 입맛에 맞춰 만들어둔 김치며 챙길 게 많죠. 어느 부모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흐뭇하고 행복하죠. 와, 바른 먹거리 진짜.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시중에 파는 자극적인 것들 대신
엄마가 만든 먹거리로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부부의 사랑으로 아들의 트렁크가 가득 찼습니다. 추워서 그래.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있다가 또 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요. 뭐야? 응? 그래? 뭐? 별난 거? 뭐 아니요. 뭐 사는 거? 네. 응? 내가. 짜증내 먹어. 안녕, 유석이도 안녕. 어, 조심히 가. 올 때 반갑고 제 집 갈 때 더 반가운 게 자식과 손주들이라는데 정화 씨는 갈 때마다 아쉬워집니다. 허전해요 또 가고 나면. 자주 오는데도. 내일 또 보더라도 오늘 간 것도 아쉽지 사실. 귀농 후 자식들에게 안락한 고향이 돼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친정 식구들과는 거리상 많이 멀어졌는데요. 변신을 해야지 변신을. 친정 가는데.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정화 씨. 언니들을 만날 때면 외적인 모습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아예 안 바르지 뭐 이렇게 핸드크림 같은 거나. 근데 오늘은 이제 형 저기 자매들 만나면 손도 잡아야 되고 막 한 분도 아유 왜 이렇게 뻣하게 하냐고 하니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일남칠녀 중 다섯째인 정화 씨. 주로 언니들의 챙김을 많이 받아왔다는데요. 이제는 명색이 귀농한 동생. 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꼭 갖고 가야 되고. 만날 때마다 가득 언니들 줄 먹거리를 챙깁니다. 날벼추는 좀 싫은가? 응? 날벼추는. 응. 아 저거? 저거 뽑아놓은 거. 그냥. 보통 때면 부부가 나란히 함께 있을 나들이. 하지만 오늘은 남편에게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지. 운전 못하는 정화 씨에게 또 다른 발이 되어줄 사람 딸입니다. 나 준비 다 했어. 얼른 가자, 엄마. 어, 그래. 아유, 야, 딸하고 오래간만에 데이트 서울로 가니까 야. 기대되네. 혼나지 말고 가야 될 텐데. 그래. 아, 구두를 오래간만에 신으니까 구두 소리도 정겹네. 귀농한 후 운전을 못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 근처 동네를 가려고 해도 남편이나 딸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데요. 우리 체험객들 오면 막 다 부럽대.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아, 도시 아파트 하나 팔면 이거 서너 개 해요. 그거보다는, 용기가 없는 거지. 용기가. 아니 그거보다는 편리한 거. 그치. 그러니까 나도 애들이 막 부러워하다가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15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배달의 민족 뭐 표도 나오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넷째 언니의 손주가 돌잔치를 하는 행사장입니다. 넷째 언니가 사는 안양에서 열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못 타가냐? 어, 현정이가 운전해서. 머리 하고 왔어? 어떻게 아, 당연히 와야지. 멀었어. 언니 왔어. 저 언니랑 큰 언니랑 왔어. 건우야. 건우야 축하해. 아직 몰라요. 어머 봤잖아 모르기. 감사합니다. 이따가 봐. 알콩도 안녕.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둘째 언니와 부천에서 살고 있는 첫째 언니 부부도 왔는데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이 서방이 못 와가지고 그냥 대파 조금 그냥 어찌됐건 차가 조그마하니까 현정이 차가 대파 조금 하고 고춧가루랑 언니네도 김장 조금 맛보시라고 조금 갖고 왔어요. 조금 해놨어. 그래서 조금 갖고 왔어. 김장도 조금 떨어져. 자녀들이 장성한 후 요즘 자매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은 조카들의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입니다. 서로 바빠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감사하죠.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끝나고 흔히 먹는 김치를 요거 내리고 이거 내리고 내가 다시 이거 내리고 올려주세요. 이거 김치 이거 무거워. 예, 괜찮아요. 이게 큰일 먹고. 이거 고춧가루. 형 내가 들을게요. 나도. 두 개가 고춧가루가 두 박스. 가셔요. 차 여기 오래될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해 가고. 준비해 온 걸 다 나눠주니 마음이 꽉 찹니다. 비 오고 또 채우기를 반복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로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다니려 이게 실제. 그 옛날부터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했는데 안타깝네. 한번 물어봐. 의용소방대 아줌마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물어봐. 미주 배달을 주는 남자가 있는지 한번. 알았어.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 내가. 농사일이 서툰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뭐든지 나서서 다 해주는 남편 시원 씨. 조심하세요. 덕분에 부부가 열심히 만든 메주는 구수한 향을 내며 익어가고 정화 씨의 장독을 채웁니다. 내년도 화이팅 합시다 우리. 고생했어요. 이 아줌마 저기. 아 이제 평생 네? 평생 고생 누가, 평생 쭉 네? 가자고 누가, 고생하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남편 곁에서 명랑하고 애교 있게 힘이 돼주는 정화 씨와 귀여운 투덜이 남편 시원 씨. 이들 부부에게 귀농은 황혼의 꿈이었는데요. 하루하루 그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부부. 이웃,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한 부부의 행복 발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얘는 왜 이래 색이? 이건 이제 수분수라 이거 첨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따지 말아야 되네? 네.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만드니. 뭐하러 도시 여자 데려왔어. 바쁘고 싶다니까 그러네 자꾸. 바빠.